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모처럼 만에 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 그리고 코스닥도 2.8%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이 이제 1163원 56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또 다시 한번 더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뭐 봉을 본다면 마이너스 1.7% 나스닥은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2.5% 됐다가 그래도 끝날 때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다시 한번 더이 작은 박스권에 대한 추세대로 올리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대만 지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대만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보이면서 고가 권역에서 일부 하락은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해 큰 폭의 하락이 아닌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도 보면,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국내 증시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난다는 건데,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자, 과연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가 나쁠 것인가, 뭐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수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몇 타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과 우리나라와 산업에 대한 구조가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이라든지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은 결국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꾸준한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기관이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수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사실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잘 받쳐줬어요.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한 매수를 보이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면 지수를 올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수를 올렸던 것은 외국인에 대한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한번더 크게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었고, 지금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은 꾸준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관이 매도를 보였던 포인트가 2200포인트를 기점으로 요 자리 위에서는 지금 꾸준한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자, 그러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면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자리, 보였던 자리, 요 자리도 앞에서 한번 흘러내렸던 지수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저가 권역을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이 자리가 한 번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지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기 앞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 2330포인트 자리에 대한 지지,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단에서 보였던 2290포인트, 요 사이에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보시면요. 자, 58,000원대까지 지금 조정폭이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자, 고가 권역이 닫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일부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두 가지에 대한 지지선을 형태를 벗어나면서까지 내려오는 것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일시적인 부분에서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이제 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000원 전후 정도까지는 조정폭이 생길 수 있겠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SK이닉스는 단기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85,000원 밴드를 터치를 하고 곧장 하락을 하는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갭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상단에 있던 자리, 자, 요 자리가 되어있죠. 8만원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8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는 자리다. 우리가 2분기가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자리고, 지금 현재 업황상으로 만약에 반도체라는 전기전지 업황이 부진하다면,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다면 대만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가 먼저 빠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기술주들의 모습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80점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 SK이닉스도 8만원 전후에 대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고, 삼성전자도 55,000원 전후로 해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무작정 하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 그에 따른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되어줘야 되는데, 야, 얘네들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네요. 최대한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55,000원, SK이닉스 8만원 전후로 해서 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뭐 본다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시장을 보면서 뭐 어떤 종목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신뢰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종목권이 지금 오늘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종목을 보더라도 일단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손절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반등을 한번 확인해보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달마다 큰 폭의 하락세가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벤트성에 대한 하락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 하락이 벗어난다면 또 가파른 반등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 금요일에 대한 지수는 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음성만을 듣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만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내일 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제 2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주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추천주가 이제 파워넷이었습니다. 그 파워넷 그리고 위메이드, 파이오링크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분 구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파워넷에 대한 지분은 이제 머큐리가 보유하고 있고 위지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큐리에 대한 지분을 또 아이즈 비전이 가지고 있고요. 아이즈 비전에 대한 지분을 파워넷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분 교환이 이루어져 있는 회사, 그리고 파워넷이 중간 지주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지트가 이제 지주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아이즈비전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파워넷이라든지 파워넷 계열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내일 이제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입니다. 배터리 데이를 맞이해서 이제 23일 오전 6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발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겠죠. 지금 한 가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LFP에 대한 배터리 관련이었는데요.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또 파워넷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배터리 대회에서 좋은 발표를 한다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행보를 조금 연출을 하는 모습인데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메이드도 소송이 일단락이 되었고, 거기 이제 카카오게임즈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꾸준한 게임 개발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봉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이제 바닥에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볼수 있는 종목이 파이오링크. 자, 파이오링크는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을 조절해 줄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업체죠. 그래서 지금 언택트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디지털 유들에 대한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판단할 때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여기 앞에서 4월달에 한번 공략을 했었고, 그 이후에 추세적 상승으로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면서 넘어오는 양상인데요. 지금은 신고가도 기대해 볼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NHN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지분 구조에 대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이 파이오링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조정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또 사고 싶은 가격대까지 또 내려오는 모습들이죠. 시장의 반등 자체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장을 생각을 하시면서 빠질 때는 기분이 다들 나빠요. 하지만 또 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런 하락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팔 때는 좀더 깊게 생각하고 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빠지면 산다 라는 원칙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도 시장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8월 달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수를 잠깐만 보시면요. 자, 8월 달에도 여기 보시면 한번 크게 또 흔들리죠. 지수가 3.8%도 빠지고 2.9% 빠지고, 대신에 이거를 극복했던 자들이 이렇게 또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이 하락도 극복을 해줘야지만 또 이런 상승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도 쉽게 또 지나갈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왔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힘을 내시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저희가 한국경제TV 출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욱더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